우리는 그리스도교를 흔히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제 다음 주일이면 저희들 대림절을 맞게 되는데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나 교훈을 담아서 인간에게 전달하는 이 글이나 소리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대 중동과 성경에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음성 기호로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매우 강력한 물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동적인 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 29절을 보면 내 말은 맹렬하게 타는 불이다. 바위를 부수는 망치다. 나 주의 말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모스서 1장 2절에서도 주님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로 외치시니 목자의 초장이 시들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29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강력한 물리적인 힘에 대해서 찬송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물 위로 울려 퍼지고 하나님이 우레소리로 말씀하셔서 백향목을 쪼개고 레바논 산맥을 송아지처럼 뛰놀게 하시며 시련산을 들송아지처럼 날뛰게 하신다. 그리고 주님의 목소리에 불꽃이 튀기고 광야를 흔드시고 가데스 광야를 뒤흔드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탐구를 통해 얻은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은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에 그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접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다를 건너는 구원받는 경험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얻거나 마음에 깨달음을 얻는 사건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오감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이러한 의미를 명백하게 드러내는 또 하나의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시고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내가 뜻하는 말을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속에서 뜻을 이루어야 하고 무엇인가 성취되고 열매 맺어야 그 의미의 목적을 이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와 마태복음서의 내용도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법천지가 된 이 세상을 심판하실 터인데 너는 세상을 구원할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방주가 어떤 외양과 어떤 구조를 가져야 하고 그리고 노아는 그 말씀을 자세히 듣고 하나도 빠뜨림 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내용이 오늘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6장 22절 이하를 보면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이것이 7장 5절에서도 강조가 되는데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노아가 다 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도 노아가 어떻게 세세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그대로 이행했는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홍수 이야기에서 당연히 중요한 것은 방주가 중요합니다. 방주가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이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계속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설계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어서 노아의 손끝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탈 수 있는 방주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만약 말씀이 설계도로만 남는다면 말씀이 선포되고 내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방주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살릴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마태복음서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서를 보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에 비해서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무너져 내려서 마치 방주를 타지 못하고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오늘 마태복음서 7장을 보면서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수많은 가르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이 말씀은 복음서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면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마태복음서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간략하게라도 들어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이고 그리스도교 신앙의 정수를 담고 있는지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5장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팔복의 가르침부터 시작됩니다.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제단에 재물을 드리려거든 화해하고 드려라. 맹세하지 말고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해라.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원수까지 사랑하여라. 이것이 마태복음서 5장의 내용입니다. 6장의 가르침을 보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어라. 아무도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이것이 6장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7장에 이르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며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여기까지가 7장 말씀입니다. 제가 매우 간략하게 주요 말씀만 소개했는데도 언급한 마태복음서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핵심적인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가르침을 이렇게 열거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24절 이하의 말씀이 이 모든 산상순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모든 그 가르침의 결론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든 가르침들은 오늘 7장 24절 이하에 따라서 그 성공과 실패가 갈라집니다. 산상수훈의 복음이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래 위의 집과 반석 위의 집을 가르는 그 기준은 무엇이냐? 이 엄청난 마태복음서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성공과 실패의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의 가르침이 얼마나 대단하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라도 우리가 실천하느냐. 바로 그 말씀을 단 한 절이라도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고 오늘 마태복음서는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리 강한 구원의 의지를 가지고 계셨어도 결국 그 뜻을 이루시려면 말씀의 설계도와 노아의 손을 통해서 방주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예수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세상에는 결코 짠맛이 날 수 없고 빛이 비춰질 수 없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고 환우들을 뵐 때마다 제가 권면 드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외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면서 자주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런 권고를 종종 드립니다. 교회 역사에서 특히 이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말씀을 소리내어 읽다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엄청난 힘을, 용기를 얻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수행적인 성경 읽기,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초기 역사를 보면 이렇게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기도 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 한국교회 전통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이 사경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외국 선교사들이 이 사경회에 참석해서 자신들이 목격했던 광경을 남긴 이 교회사 기록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이 선교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아끼고 사랑하는 민족이다. 사경회에 참석한 신도들의 이 성경책을 이 선교사들이 보았던 모양입니다. 얼마나 많이 읽었으면 성경책이 다 낡아 있었고 성경책 말씀마다 밑줄이 그어져 있었고 거기에는 메모를 해둔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렇게 선교사들이 목격담을 전해줍니다. 근데 더욱 인상적인 것은 그것이 성경을 읽는 것과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부분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실제로 그 사경의 현장에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나눌 때에는 곡식과 과일을 모아 자신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말씀을 읽고 결단하면서 교회를 세우기로 결심하고
그 자리에서 선교를 결정하는 일이 사경에 바로 그 자리에서 많이 일어났다는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말씀이 말이 아니라 삶이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었습니다. 최근 한국교회 예배와 설교에 대한 새로운 트렌드를 말할 때 OTT 크리스천, 인터넷 크리스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유튜브로, 케이블 TV로, 인터넷으로 너무나도 많은 설교와 예배와 성경 공부를 듣고 볼 수 있어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말씀을 듣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쏟아지는 말씀만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말씀의 능력이 충만한가? 우리는 얼마나 그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서 7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산상수훈의 결론이면서 이 가르침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할 중요한 배경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속에 어떤 신앙의 인물에 대한 성공과 실패가 담겨 있고 그의 삶과 신앙의 일대기가 이 짤막한 오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4절에 나오는 반석이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반석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느냐? 페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단어는 바위나 돌을 가리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이 페트라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7장에 나오는 반석, 다른 단어들도 많이 있습니다. 돌이나 반석을 가리키는 리소스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페트리아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서 기자는 고의적으로 이 반석을 베드로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바로 베드로의 삶과 신앙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예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가르침을 예수로부터 받았고 그 가르침을 바로 예수에게 직접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를 배반하고 도망을 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은 싹을 틔우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비바람과 홍수라는 박해에 휩쓸리고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주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고 주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고 주님 말씀 때문에 죽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러한 순종과 실천이 반석이 되어서 그리스도 교회가 그 베드로를 통해 우뚝 설 수 있었고 그 교회가 비바람이 몰아치는 세상 속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지금까지 감당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세상을 살아가는 교훈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그 말씀을 읽고 실천하는 우리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세상 속에 펼쳐지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구원의 방주를 짓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반석이 되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반석이 되어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 그 위에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가 튼튼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이 저희의 순종과 저희의 실천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그 반석 위에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세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